나토 회원국인 터키와 미국 간의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고위 관리자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유대인 라삐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나블루스 하와라 체크포인트에서는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 공격 도중에 사살됐습니다. 벨포어 선언 100주년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터키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터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터키 당국자가 미국 인사의 언행을 빌미 삼아 쿠데타 개입 의혹이나 배후 세력 지지설을 제기하면 미국이 반박하고 해명하는 식입니다. 이번 논란은 쿠데타 진압 직후 터키 관영 언론이나 친정부 매체가 쿠데타 발생 직후 정황을 근거로 미국의 사전 인지설이나 지지설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존 베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가 쿠데타에 개입했다거나 존 F. 캠벨 전 아프가니스탄 주 등 미군 사령관이 쿠데타의 배후라는 등 갖가지 음모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에디르네 검찰은 쿠데타 지지 세력을 기소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이 테러 배후 세력의 지도부를 훈련시켰다고 공소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이 이번 실패한 쿠데타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조지프 보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쿠데타 후 장성이 대거 해임한 데 대해 이슬람국가 IS 격퇴작전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지난 29일 발언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쿠데타 시도 진압을 감사하기는커녕 미국이 쿠데타 모의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 라삐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군인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합동군은 전날 밤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인근 추리프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용의자 한 명을 교전 끝에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보기관 신베트, 경찰, 치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군이 라삐 살해 용의자 무하마드 파키아 체포를 시도하던 중 그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급습 도중에 그가 우리 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에 대응 사격을 하고 그가 몸을 숨긴 구조물을 향해 여러 발의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었던 파키아는 지난 1일 유대인 가족 탑승 차량에 총격을 가해 라삐 마이클 마크를 살해하고 그의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이스라엘군이 최근 몇 주간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용의자 다수를 체포하는 작전을 전개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서안 지구 나블루스에서는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군인에게 흉기 공격을 시도하다 사살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나블루스 하와라 체크포인트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군에게 달려들어 흉기 공격을 시도했고 이 남성은 사살되었다고 일간 하레츠 등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미 해병대와 함께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테러 대비를 위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 채널2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지난주 미국 해병대원들과 공동으로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귀한 혈리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중동에서 발생 가능한 IS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활동에 대비해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공동 대응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약 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양국의 대공 시스템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마친 후 이뤄진 것이라고 이스라엘 채널2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은 올 초에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합동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뉴욕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 운동을 이끌었던 우파 성향의 인사가 다음 주 이스라엘의 뉴욕 총영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한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이기도 한 다니 대안이 오는 8월 1일부로 새 뉴욕 총영사로 공식 취임합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인 대안은 서한에서 정착촌 건설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에 반대해온 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뉴욕 총영사 임명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 내 유대인 정착촌 운동권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이아는 나는 이스라엘 외교의 최전선에 있기를 바란다며 뉴욕은 이스라엘 외교의 선두 지역이라고 AP통신에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이아는 미국 내 유대인 총인구 680만 명 중 약 40%가 거주하는 5개 주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8월 다이안을 브라질 주재 신임대사로 임명했으나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브라질은 다이안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통칭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선언인 벨푸어 선언의 100주년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모리타니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야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개회사에서 영국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영국을 상대로 국제법정에 소송을 낼 것이며 아랍연맹 회원국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에 대해 반응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2017년 벨푸어 선언 10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 땅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며 소송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워시 캠프가 이스라엘 야다시모나에서 열렸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인 수카탈렐 주최로 열린 이번 워시 캠프에는 13세부터 18세까지 8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해 예배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영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s just they need to be trained. This is the age that is so important because it's right before they go to become adults. And the choices that they make now can affect their lives forever, which direction they go. So it's a very key time in their life to really pull them in and have them make a decision for the Lord, to follow Him and to partner with Him and to live a life of prayer and worship and to be committed to Him. 워시 캠프는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주제로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10여 명의 미국 찬양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보컬, 악기, 작사, 작곡, 음악 이론 등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그룹별로 워십팀을 조직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예배 인도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했고 저녁에는 팀별로 돌아가며 찬양을 인도하면서 4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So we also learned the instruments and how to play them better and how to do it for God, not just to play a song, that it's really worship, not just singing a normal song, and that's really important. I think the best part is just worshiping God. With your friends together, just worshiping God and praising Him, and just giving all the glory to Him. Well, I'm gonna continue to sing and learn more guitar, and I'm gonna continue to worship the Lord because that's what I do and that's what I like to do. 예배 도중 많은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특별히 아랍인과 유대인 청소년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동의 무슬림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두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가자지구 출신의 아랍 남학생은 간증을 통해
그동안 자신 안에 유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컸었지만 예배 도중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됐고 갑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남학생은 부모의 허락하에 메시아닉 유대인 친구를 따라 참여하게 됐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So God is doing something. He's doing something new in Israel. I haven't seen such a hunger. There's something special that is going on, especially with the younger youth and the children. I can't explain it. It's just they're hungry. And God is looking for a generation that will be hungry. And I feel like this younger generation, very special things are happening in their heart. And a lot of unity that we haven't seen much of before. And so it's a big blessing. 테러와 미움이 가득한 이 중동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는 아랍과 유대인 청소년들. 마지막 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야다시모나에서 KRM 뉴스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